없이 고온의 찬바람은 평창의 고랭지 배추를 알차게 키워냈습니다. 이 배추가 현재 땅땅하게 지금 아주 잘 차 있습니다. 겨울을 부르는 이 맛. 아이스크림, 배추 아이스크림. 고온에 흐르는 맑고 찬물도 이 가을 펄펄 뛰는 생명력을 허락하죠. 이 가슴에 불그스름한 무늬가 있어서 무지해서 말합니다. 먼 땅 사이에도 보물을 숨겨둔 곳. 맞다. 신만이가 캐면은 산삼이고 우리가 캐면 산양삼이고. 예술이다 예술. 지금 강한 듯이죠. 가을의 끝자락 일찌감치. 겨울을 품은 평창에서 겨울의 뱃속까지 덮여줄 든든한 월동밥상을 만납니다. 가을이라 계절은 색으로 오는 손님. 오색 창연한 때깔로 평창에 가을이 왔습니다. 하지만 해발 700m 고원엔 벌써부터 찬바람이 매섭습니다. 높은 고개 마루마루 짙푸른 초록을 품어내는 이곳에선 여름 내 농부들의 땀으로 키운 탐스런 녀석들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추바다구만 배추바다. 배추 초록바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래간만입니다. 고랭지 배추 오래간만이요. 평창의 귀하신 몸.